예,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자, 오늘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국어 지학사 1단원, 1회 1단원에는 진달래꽃 지문과 내신 문제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를 학습하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시 문제가 이제 출제됐을 때는 보통 이제 시 지문 박스가 하나 있고 지문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문제가 보통 적게는 세 문제, 많게는 뭐 다섯 문제 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일단 어떤 시든 간에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시상 전개 방식들, 이 시는 어떤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된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전개된다, 뭐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뭐 시가 전개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시상 전개 방식을 묻는 이런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는 어느 시나 이 시의 화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거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별을 해서 뭐 슬픈 감정인 건지, 아니면은 뭐 지금 뭐 조금 광고를 맞아서 뭐 기쁜 감정인 건지, 감정을 묻거나, 아니면 이런 감정 속에서 난 지금 슬픈 상황인데, 이런 슬픈 상황에서도 뭐 체념을 하고 있는 뭐 체념적인 태도 나타나는지, 이런 감정을, 이런 슬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의지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시 지문에서는 이렇게 뭐 시상 전개 방식을 묻는 거 하나, 그리고 화자의 정서, 상황, 태도,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배치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 뭐 표현적인 것들을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이 시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묻기 위해서, 시어의 의미들을 묻거나, 연내에 나타낸 의미들을 묻거나 하는 문제들, 시의 내용들을 묻는 문제들이 보통 세 문제 정도로 구성이 되죠. 보통 그렇게 구성이 되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이 시를 읽었을 때 어떻게 감상을 하는 게 옳은 건지, 감상 방법을 묻거나, 감상 내용을 묻거나 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거나, 기타 문제로는 이제 보기 박스를 주어지고, 그 보기 박스 안에서 이 시의 작가는 어떤 생애를 살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졌고, 어떤 시의 내용들을 써왔었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준 다음에, 이 보기 박스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를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오거나, 혹은, 진달래꽃 같이 뭐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시였으면 이별의 정한과 관련된 같은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뭐 가시리라든지 성균별꽃 같은 주제의식에 유사한 시들을 같이 묶어서 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표현상 특징들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으면 진달래꽃 같은 반어적 표현이 쓰인 외부 시들을 같이 주어지고 묶어서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를 학습한다고 했을 때 시상 전개 방식들, 첫 번째로 이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에 나타난 화자가 어떤 상황과 어떤 정세에 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시의 내용들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중심적인 시어들, 그리고 시의 감상 방법들,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시를 생각했을 때, 이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을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봤을 때, 진달래꽃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운율적인 면들을, 형식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김소월 씨의 시가 3분보의 운율을 가지고 7호조의, 민요조의 울격을 갖는다는 이런 운율적인 요소를 묻거나, 그리고 이제 표현적인 면에서, 내용과 표현적인 면에서 문학적인 전통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어떤 면에서 문학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진달래꽃이 이 제목에 나타나는 진달래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니면 이연에서 나타난 진달래꽃 시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화자의 정서는 1연과 2연, 3연, 4연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 그리고 서술형으로 특히나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것들인데, 4연에서 나타난 반어적 표현이 어떻게, 반어적 표현의 효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시의 지문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연부터 보면은, 일단 김소월 시인의 시 같은 경우에는, 진달꽃을 제외하고서라도, 김소월 시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일단 민요조의 율격을 사용한다는 건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지문 분석을 보면 처음에 작품 해설에 첫 줄에 보면은, 뭐, 3음보의 민요조 율격을 사용한다는 표현이 있죠? 이런 것들은 체크해 둬야 됩니다. 동그라미 표시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주제의식을 봤을 때는 김소월 시인의 시들은 대부분, 예외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민요조의 율격, 그 다음에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성적 어조가 나타난다. 이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는 반드시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의 내용을 보면 1년부터 봤을 때, 나보게 여겨 가실 때는 하면서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다. 이별의 상황이죠. 그래서 1년에서 이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번째 줄, 그첫 줄에 보면, 일단 시를 공부할 때 제가 중요한 건 화자는 기본적으로 항상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줄에 뭐 나보기가 역겨워서 화자가 나라고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죠. 그래서 표면상으로 드러난 화자가 있다라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그두 번째 줄에서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에는 해서 지금 현재 이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실 때에는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죠. 그래서 일종의 가정법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이 객관식 선지로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혹은 뭐 이별의 상황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오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답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그래서 현재 이별의 상황인데 나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별의 슬픈 상황에서 화자의 태도는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절대로 보내주지 않겠다가 아니라 보내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체념적인 태도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별의 슬픈 상황, 정서는 슬픈 상황이라고 한다면 태도는 체념적인 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없이 고이를 보내드리우리다에서 맨 마지막에 매 연애 끝날 때 여기 1년의 끝에 우리다라는 표현으로 어미로 끝이 나고 있는데요. 자, 이시 같은 경우는 3년을 제외하고 나서는 1년, 2연, 4연에서 전부 다 우리다라고 하는 종결어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맨 마지막 부분을 맞추는 것들을 흔히 두 글자로 가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군을 반복하고 혹은 어미를 종결어미를 반복해서 운율을 생성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2연 보겠습니다. 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시길 뿌리우리다에서 영변의 약산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이 나타나는데요. 여기는 뭐 평안북도의 지명이고요. 일단 뭐 도시적인 지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서 향토적인 분위기, 이 지명을 통해서 뭐 향토적인 분위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선지는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반드시 향토적 분위기에다가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시길 뿌리우리다 해서, 자, 지금 현채님은 내 곁을 떠나서 내 곁에서 떠나가고 있는데, 이 떠나가는 길에 나는 나라고 하는 화자는 진달래꽃을 님 앞에다 뿌리고 있죠. 뭐 꽃을 뿌린다는 것은 뭐그 임에 대한 어떤 축복, 우리가 꽃이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잘 됐다라고 할때 꽃을 선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에 대한 축복의 의미인데, 그래서 나는 이별의 슬픈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는 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임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임에 대한 꽃을 뿌리면서 축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진달래꽃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진달래꽃은 임에게 꽃을 뿌리면서 내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화자의 마음 그 자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화자의 분신에 해당된다, 이런 표현들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화자의 분신에다가 1번 해놓고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달래꽃은 떠나가는 님한테 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뿌리는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슬프고 괴로워도 괜찮다. 님에게는 이런 축복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님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도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방금 처음에 얘기했었죠. 님에 대한 축복. 이렇게 해서 화자의 분신에 해당된다, 화자의 희생적, 헌신적 사랑에 해당된다, 임에 대한 축복에 해당된다라는 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별의 정황을 드러내는 소재다, 이런 식의 선지글과 쓰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름다다 가시를 길을 뿌리우리다 해서 꽃을 뿌린다라고 얘기했는데, 꽃을 뿌리는 건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을 축복하기 위해서 꽃을 뿌리는 행위를 산하공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불교의 산하공덕의 요소, 모티프가 나타난다라는 선지도 자주 출제되었기 때문에 산하공덕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에서는 일단 임에 대한 축복, 떠난 임에 대한 축복이 나타났고요. 3년 보면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자, 가시는 걸음걸음에서 여기 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반복이 됐죠.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반복하면 당연히 생기는 건 운율이 생기죠.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운율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문제를 좀 까다롭거나 그렇게 내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김소래 진달래코에서 초판본에서는 가시는 걸음걸음에 걸음이 두번 나오지 않고 가시는 걸음 다섯 글자만 나오고 김소울이 이제 진달래꽃에서 다시 수정해서 재판했을 때는 걸음을 두번 반복해서 가시는 걸음걸음 일곱 자로 맞춰서 내서 다섯 글자 일곱 글자 나왔던 초판이랑 재판이랑 비교해서 내는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긴 한데 일단 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운율을 생성하고 7호조의 율격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사이뿐이 지려밟고 가시 없어서 해서 자, 자기, 어, 이미, 자신의 분신에 해당되는, 화자의 분신에 해당되는 꽃을 자신을 밟고 가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희생정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나타난다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선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희생에 대해서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중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데, 중학교에서는 보통 사연의 반어적 표현을 많이 물어보고, 여기 세 번째 파트에서 표현법을 그렇게 자주 물어보진 않는데 가끔 중학교 수준에서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해서 사뿐히 밟는다는 건 가볍게 밟는다는 거죠. 근데 지려밟는다라고 하는 건 위에서 눌러밟는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가볍게 눌러밟는다라고 하는 건 문장 표현상 모순이 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사뿐히 지려밟고에서는 역설적인 표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사뿐히 지려밟고에서 역설적인 표현이 3연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뒤에 4연에 나타나겠지만 4연에선 반어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역설과 반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에서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이별의 슬픔들 이런 것들을 더큰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숭고한 사랑으로 승화시킨다라는 표현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4연 보겠습니다. 나보고의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해서 사연의 첫두 줄에 있는 내용은 1년에 있는 나보고의 역겨워 가실 때인가 반복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처음 시의 처음과 시의 마지막 연이 유사하게 같거나 이렇게 유사하게 되어 있는 형식들을 우리가 수미 상관적인 구조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시는 기본적으로 수미 상관적인 구조가 쓰였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나보고의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해서 사실은 지금 이별의 상황이기 때문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많이 슬퍼하고 싶겠죠? 근데 죽어도 난안 눈물을 안 흘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눈물을 참고 견디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슬프지만 겉으로는 이 슬픔을 드러내지 않겠다 라는 모습을 통해서 뭐 이별을 참고 인내하는 모습, 그리고 슬픔을 극복하는 모습, 그래서 슬픔의 인내, 슬픔의 극복이라는 표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자성어로 얘기했을 때는 슬퍼도 겉으로 슬픔을 드러나지 않는다는 건 에이불비라고 부르죠. 그래서 에이불비의 정서가 나타난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에이불비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파트에서 사연의 맨 마지막 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맨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반어적 표현이라는 게 지금 보이죠? 반어적 표현은 별 표시해놓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술형 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죽어도 아닌 눈물을 흘린다는 건 사실 너무나 지금 슬픈 상황인데 나는 안 슬픈 것처럼 눈물을 안 흘린다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과 반대된 표현이죠. 그래서 반어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그 슬픔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별의 슬픔들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법이 있는데, 죽어도 눈물을 안 흘린다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죽어도 눈물을 안 흘린다는 걸 아니 눈물로 아니란 표현을 앞으로 땡겨왔죠. 그래서 어순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순의 순서를 바꾼 걸 우리가 도치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치법이 쓰였다는 것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연에서는 이제 슬픔을 승화시켜 나갔고, 4연에서는 이런 슬픔을 극복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화자가 이별 상황에서 느끼고 있는 이런 이별의 정한이 이 작품의 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밑에 내용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의 운율적인 특징들. 자, 운율상 특징들이 지금 밑에 1, 2, 3번에서 세 가지가 있죠. 이세 가지는 주관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반드시 셋다쓸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삼음보호 율격이 나타나는데, 1년 같은 경우에는 나보기가 역겨워,
나보기 어렵죠. 일행에서 7자, 그 다음에 가실 때에는 5글자, 그렇게 해서 7, 5조가 나타나죠. 그래서 7, 5조의 3음부 일격들이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연에서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해서 6글자, 4글자라고 좀 변형된 형태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연을 제외하고 나서는 7, 5조의 3음부열의 전통적 일격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있는 어미 우리다의 반복 같은 경우에는 3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년과 사연, 첫년과 마지막 년 사이에 유사한 구조가 나타나고 동일한 시구가 반복되고 있는 수미상관적인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운율상 특징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운율상의 특징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면 표현상의 특징들을 봤을 때는 사연, 제일 중요한 건 사연의 반어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말한 이의 심정을 반대로 표현해서 그 슬픔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라는 반어적 표현이 쓰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시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내신형 기출 문제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달래꽃 내신형 기출 문제에서 몇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가를 낭송할 때 바르게 끊어 읽은 것 했는데, 이시 같은 경우에는 3음보의 일격을 갖는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3음보가 1, 2행에서 3음보가 나타나고 세 번째 행에서 다시 한번 3음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보기가 하고 끊고, 그 다음에 역겨워 끊고, 그 다음에 가실 때에는 이렇게 3음보가 나타나죠. 이런 식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건 5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면은 가에서 운율을 하는 형성을 하는 요소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했는데, 자, 이렇게 진달래꽃의 운율적인 요소를 묻는 문제나 나지문에 있는 건 이건 학습발등에 있는 창작시입니다. 그래서 창작시와 같이 연계해서 운율적인 요소의 차이점을 묻거나 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두 작품에 있는 운율적인 요소들을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나타나는 운율적인 요소는 3음부의 뭐 6격을 갖는다, 7호조의 음수율이 쓰인다, 우리다의 반복이다, 일사연의 수미상관적인 구조다라는 것들이었었죠.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A, 시어 반복, C의 우리다 반복, D가 1년과 사연의 동일한 식구 반복은 수미상관을 뜻하죠. 해당되지 않는 건 B에 있는 4음보. 4음보가 아니라 이건 3음보죠. 그래서 B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모두 맞습니다. 그래서 A, C, D인 3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3번 문제가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학습발등에 나온 나, 시와의 공통점, 차이점을 묻는 것들이 꽤 자주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이 3번 문제가 보기 박스를 주어지고 나서 학습발등에 있는 나, 창작시의 운율과의 차이점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나타났던 싹싹, 나, 시에는 창작시 같은 경우에는 싹싹이라고 하는 음성 상징을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뭐 새벽을 깨우는 아침을 밝히는 해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의도적인 반복 같은 것들이 운율적인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답변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걸 봤을 때 길동이는 3번 문제, 길동이는 가 동일한 어미를 반복했어요. 자, 우리다라고 하는 어미를 반복했었죠. 그다음에 호동이 7호조를 자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들 7호조 방금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나시에서는 시적 호용이라고 했는데 싹싹이라고 하는 건 싹싹을 시적 호용한 거죠. 맞습니다. 자,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구시와 구주 식구를 반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죠. 자, 가와 나는 모두 수미상관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진달래꽃은 수미상관 구조를 사용하고 있지만 나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과 끝이 동일하지 유사하지 않죠. 잘못된 건 가나 모두가 아니라 가만 수미상관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건 1동의 말입니다. 5번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타나는 운율적인 요소의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 그 운율적인 요소의 문제들이 빈번하게 출제되고 또 하나 이제 자주 나오는 형태가 화자의 정서, 화자의 상황, 화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들이 자주 나온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화자에 관련된 문제들인데, 6번 문제 이후부터가 전부 다 화자에 관련된 문제죠. 자, 6번 문제에서 뭐 6번 문제에서 첫 번째 것부터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윗글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 태도를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한 사람 했는데, 1번. 화자는 인과 이별을 상황을 체념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어. 자, 아까 임과 이별 상황에서 체념적인 건 1년에 나타난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자, 2번.
화자는 떠난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면서 임의 악기를 축복하고 있다는 건 이연의 꽃을, 임에 대한 꽃을 뿌리는 행위에서 나타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화자는 이별의 원인이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기에 이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라고 했는데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기에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자, 1년에서 나보기와 역겹 가실 때에는 이란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별의 원인이 자신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자신 때문이기 때문에 그 이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임을 축복하고 보내주기 위해서 담담하게 지금 겉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별의 원인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잘못되게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3번이죠. 4번, 이별이 슬프긴 하지만 견디며 극복하려고 한다는 건 사연에 제시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 하나 더 보면 7번, 3년에서 드러난 화자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 3년에 나타난 건 사뿐히 지뢰밟고 가시없어서 자기 희생적인 태도,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7번 문제에서 자기 희생적인 모습 이런 것들, 헌신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7번 문제에서는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고면 장치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는 건 변함없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변함없는 모습을 유지하는 건 의지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의지적 태도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대는 아는가 모든 생사하는 것은 둥글다는 것, 수술 먹길 좋아하는 열매는 뭐가 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자, 3년에서는 임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나타나는데, 자, 7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혼돈하기가 쉽습니다. 스스로 먹힐 줄 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기 희생적이네? 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화자의 모습은 임을 위한 희생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2번에 있는 건 생명을 위한 희생적인 모습이지, 뭐, 임에 대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자, 3번은 어디다 물어볼 거라야 하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해서 겨울이라고 하는 시련 속에서도 무지개 같은 희망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의지적인 모습이죠. 의지적 태도라고 볼 수 있고요. 4번도 세 번째 행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리, 흔들리지 않는 어떤 존재가 되겠다라는 것도 의지적인 태도죠. 하지만 5번에 밑에 두 줄을 보면 당신을 위해서 소멸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한이라는 표현에서 당신을 위한 사랑, 헌신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소멸하겠습니다는 건 희생적인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조합해 봤을 때 임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나는 건 5번 하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화자에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최다빈출 유형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반어적 표현에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11번 문제를 보면은 윗글과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표현 방식에서 김소월의 먼 후일이라고 하는 외부시와 함께 묶어서 출제가 됐는데 온갖 학교에서 김소월의 먼 후일과 같이 묶어서 반어적 표현에 유사한 반어적 표현이 나타난 걸 찾는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먼 후일이라는 시는 교과서에 없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라고 하는 김소월의 시인데 이거는 임과 지금 현재 이별한 상황에서 당신이 찾더라도 나는 그때 당신을 잊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잊지 않았죠. 님에 대한 절실한 기다림, 그리움이 드러나는 시인데 잊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화자의 마음과는 정반대죠. 그래서 잊었노라라고 하는 건 반어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진달래꽃의 사연에 나타난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그리고 먼 후일에 잊었노라, 이 두 가지는 공통적인 반어적 표현으로 기억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주관식으로 이걸 같이 묶어서 내면서 먼 후일에서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같은 유사한 표현적 방식이 사용된 것을 주관식으로 뭐 찾아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들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잊었노라라고 찾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 세 가지, 운율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 태도들, 그 다음에 표현 방식에서 반어적인 표현들,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소월의 지문 분석들, 그리고 김소월 씨의 진달래꽃에 관련된 내신형 문제,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서술형 문제들이 있는데, 이세 가지 자료들은 모두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질문할 것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면 더 많은 자료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자, 중2 국어 지학사 1-2에 있는 열보다 큰 아홉이라고 하는 수필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1에서는 시작 분지 날 것이라는 시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시에서는 제가 중요하게 정리하면서 봐야 될 것들이 시상 정리 방식들, 그리고 화자의 상황 정서들, 그리고 시어의 내용들, 이런 세 가지들을 제가 강조했었죠. 자, 1-2에는 이제 이번에는 시가 아니라 수필이기 때문에 수필이라고 하는 문학 장르는 기본적으로 다른 문학 장르와 다르게 뭐시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아닌 작가가 창작한 시적 화자라는 입장에서 시가 그 문학 작품이 전개가 되고요. 소설 같은 경우에도 작가가 아니라 창작한 인물들의 행동, 사건에 의해서 전개가 되죠. 극장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가 아닌 또 다른 창작한 인물들의 사건들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장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수필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창작한 인물이 아니라 작가 본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장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글들을 볼 때는 어떤 장르에 인지 그리고 어떤 장르 이 장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수필이라고 하는 장르는 작가 본인의 이야기를 다루는 장르이기 때문에 창작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필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작가 본인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에서 느낀 점이두 가지가 더해진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 경험에 관련된 것들이 내용 확인 문제들로, 그리고 거기서 느낀 점들이 글쓴이의 생각으로 보통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글쓴이의 경험에 해당되는 것들이 열과 아홉의 의미죠. 그래서 열과 아홉이 가지고 있는 이 일반적인 의미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 의미가 그래서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열과 아홉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 글에서 나타나는 글쓴이의 생각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에 해당되는 일반적 의미들, 그리고 글쓴이의 생각에 해당되는 상징적 의미들, 이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내용들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열과 아홉이라고 하는 숫자의 상징적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중학생과의 유사성을 가지고 독자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라는, 꿈과 가능성을 가지라는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있는 수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 작품은 언제나 내용과 형식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것들을 그렇게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표현적인 면에서는 이 글에서는 관용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관용 표현들의 의미들, 그리고 관용 표현들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목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열보다 큰 아홉이라고 하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관용 표현적인 특징들, 역설적 표현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내용적인 면에서 열과 아홉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들, 그리고 상징적 의미들, 이런 것들의 차이점, 그리고 거기서 글쓴이의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중학생이라고 하는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주제의식, 이런 것들이 내용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표현적인 면에서는 역설과 관용적인 표현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문에 있는 출제형 베스트를 보면은 1번과 2번에 있는 것들이 관용과 역설적인,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표현적인 특징들이죠. 그리고 3번, 4번, 5번에 해당되는 것들이 지금 열과 업의 상징적 의미들, 그리고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주제의식들, 이런 것들이 글쓴이의 느낀 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5번에 있는 조상들이 열보다 아홉을 사랑한 이유를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용 확인 문제죠.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가 자주 나왔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열보다 아홉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예들을 보여주면서 아홉이 열보다 더 많이 사랑받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청소년 시기도 아웃과 비슷해서 미래를 향한 가능성이 있다는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하는 교훈적 성격을 갖는 수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해설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교훈적 성격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필이고요. 자, 질문 보겠습니다. 자, 질문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아홉과 열이라고 하는 수라고 하는 중심 소재가 소개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아홉과 열의 의미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만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있는 건 열의 일반적 의미가 제시가 됐죠.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글에선 열과 아홉의 일반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가 소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십진글수에서 제일 먼저 꽉찬 수라고 하는 건 열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의미죠. 자, 일반적 의미라는 건 일반적 의미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을 보면은 열이라고 하는 것들의 일반적 의미를 조금 더잘 설명하기 위해서 십상이라는 단어의 사례를 들면서 이 십상이라는 말의 어원을 통해서 10의 의미를 일반적인 의미들을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열이라고 하는 건 이미 이룰 것을 이룩한 완전한 수, 성공한 수. 그래서 완전한 수, 성공한 수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자, 완전과 성공이 열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죠. 자, 그래서 일반적 의미는 십진법수에서 나온 꽉찬 수가 일반적 의미고 상징적 의미는 완전과 성공의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자, 열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그 다음 문단에서 아홉에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아홉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자, 처음 아홉이란 문단의 처음 부분을 보면은 열보다 하나가 모자라는 수. 자, 여기가 바로 일반적 의미죠. 그리고 어떤 수입니까? 열보다 하나가 모자라는 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묻고 답하는 문답법의 형식이 나타났죠. 그래서 문답법을 통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반적 의미가 나타났으니까 이번엔 상징적 의미가 나타날 차례죠. 그래서 그세 번째 줄을 보면은 매우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수. 이런 것들이 바로 매우 아쉬움, 아쉬움에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상징적 의미에 해당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일반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를 다 제시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례들을 아까 이 글에서 주로 얘기했던 관용적 표현들을 열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 여기도 이제 예를 들어 보겠다. 바로 앞에 아홉이 정말 열보다 작은 수일까요? 하면서 질문하고 문답하는 형식이 나타나죠. 그래서 문답법 하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구만리장천, 그 다음 밑에 앞길이 구만리 같은 사람, 그 다음 밑에 마지막 줄을 보면 구곡간장. 이렇게 녹색 글씨로 표시된 부분들이 전부 다 아홉이 사용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관용적 표현으로 이렇게 아홉이 들어간 글자들을 많이 사용했다는 사례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 아홉이 들어간 사례 관용적인 표현에 구만리장천이라든지 구만리라든지 구곡간장이라든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구절양장, 구중굴궐, 구사일생, 구천 등이 녹색 글씨로 된 것들의 뜻풀이를 묻거나 잘못된 뜻풀이와 같이 연결시켜 넣어서 뭐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한 것 이런 것들을 묻는 어휘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난 녹색 글씨로 표현되어 있는 관용적 표현의 의미와 이것들을 이제 그 단어들을 주관식으로 쓸수 있도록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구만리장천, 구만리, 뭐 구곡간장 여기 있는 뜻풀이들 지금 오른쪽에 다 파란색 글씨로 해설이 되어 있죠. 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홉 글자가 들어가 있는 관용표현의 사례들이 쭉 열거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문단을 보면은, 그 다음 문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양절이라는 사례가 있고, 그 다음 맨 마지막 문장 끝을 보면은, 자, 큰 명절로 정하고 세어 왔겠습니까? 라고 의문형 문장으로 지금까지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서리법을 통해서 아홉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번엔 이제 그 사례들을 다 끝나고 나서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아홉이 들어간 사례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아홉이 들어간 사례들이 많았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 조상들이 열보다 아홉을 더 사랑한 것은 무슨 까닭이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왜 아홉이란 글자를 많이 썼을까?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질문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네 번째 줄에 보면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선조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죠. 이 문장이 바로 우리 선조들은 완전한 것은 없었다. 열은 완전한데 아홉은 완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선조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홉을 사랑했다. 라는 대답이 나타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열보다 아홉을 사랑한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이 완전한 것이 없다는 건 조상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열보다 아홉을 사랑한 까닭 1번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완전한 것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어떤 격언을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 문단 보면 모든 기록은 깨어지기 위해서 있다 라고 하는 격언이 있는데요. 자, 이 격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대단한 것들이라도 결국엔 깨어지기 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깨어지기 위해 있다는 건 결국에 그 기록을 이룩한 건 그 다음 문단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은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다. 완전한 인간은 결코 어디에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아홉이라는 수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타고났으면 완전한 인간은 없다. 아홉과 같은 존재들이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을 보면 자, 그래서 아홉이라는 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들을 열과 아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열이라고 하는 수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여유도 없는 꽉 찬 수, 다음도 없고 그 다음 다음도 없이 아주 끝나버린 수라고 하는 열이라는 수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나타났죠. 이게 이제 수필에서의 특징입니다. 수필이라고 하는 건 글쓴이의 사고, 생각, 관점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죠. 자, 그래서 열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 밑에는 아홉에 관련된 글쓴이의 생각도 있겠죠. 그래서 열이 모자라지 않고 꽉 찬 수, 미래가 없는 끝나버린 수라고 한다면 그 네 번째 줄에서 아홉이라는 수는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꿈과 가능성의 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글쓴이가 생각하는 아홉을 사랑하는 이유, 조상들이 아홉을 사랑하는 이유, 그리고 아홉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미래 꿈과 가능성의 수라고 하는 네 번째 줄에 있는 표현이 있죠. 이거는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시 한 3개 정도 쳐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 특히나 서술형 문제로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상이 아홉을 사랑한 까닭으로 사어절로 쓰시오. 이런 형태의 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미래의 꿈과 가능성의 수,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은 지금도 한창 배우고 놀아야 중학생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중학생이라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중학생일 거다 해서 이 글의 예상 독자가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예상 독자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객관식 선지에서 이 글의 예상 독자가 누구이다 라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선지로 출제됐기 때문에 중학생인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학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다음 줄에서 무엇 하나도 완벽할 수 없으며 항상 어딘가가 부족하고 어설픈 것, 이게 이제 중학생의 특성들을 글쓴이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부족하고 어설프다, 그리고 아홉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홉과 중학생이 유사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글쓴이가 생각하는 아홉과 중학생의 유사점입니다. 부족하고 어설픈 점. 그래서 밑에 빨간 글씨로 맨 마지막 줄에서 중학생과 아홉이라고 하는 수는 부족함이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부족함이란 유사성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밑에 세 번째 줄, 어떨까요? 이제부터라도 열일이라는 수보다 아홉이라는 수를 더 사랑해보는 것은, 그래서 지금 힘들어하는 중학생이 있다라면 미래의 꿈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수가 아홉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중학생 너희들도 미래의 꿈과 가능성을 꿈꾸기 위해서 아홉을 더 사랑해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권유하는 형식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죠. 그래서 어떨까요? 이런 문장의 어순을 바꿔서 어떨까요? 라는 도치법을 사용하면서 의미를 강조하면서 그 미래 꿈과 가능성을 꿈꾸기를 권하는 형식으로 끝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문의 내용들은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내용들을 정리한 것들을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밑에 표에 있는 것처럼 열과 아홉을 나타낸 표현들이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의미로 뭐 10증급수에서 제일 먼저 꽉 찬 수, 상징적 의미로 완전한 수, 성공을 한 수, 그리고 아홉이라고 하는 수가 일반적 의미로 열보다 하나가 모자라는 수,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붙어 있는 건 상징적 의미죠. 완전에 다다른 수, 완전히 거의 다다른 수, 하나만 보탰을 때 완전히 이루는 수,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수, 이런 것들은 이제 상징적 의미에 해당되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것처럼 여유가 없는 수, 뭐 다음 다음도 없이 끝나버린 수가 열에 해당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 꿈과 가능성의 수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죠. 이거는 상징적 의미로서. 자, 그리고 이 글의 주된 표현 방법으로 두 가지가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역설법, 제목에서도 나타난 표현이죠. 열보다 큰 아홉에서, 자, 아홉이라는 의미와 열이라고 하는 의미를 봤을 때 일반적인 의미는 열이 더 크죠.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홉이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홉이 열보다 크다는 건 모순된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죠. 하지만 아홉이라고 하는 건 열이 갖지 못하는 미래 꿈과 가능성을 감은 수기이기 때문에 아홉이라는 의미가 열보다 크다라는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현 방법은 이제 관용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열거돼서 나타났었는데요. 그래서 관용 표현에 뭐 악기리 구만리 같다, 구만리 장천이다, 뭐 구곡강장이다, 뭐 구절양창이다,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관용 표현들을 글에서 사용했을 때 효과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풀어 쓴 것보다 훨씬 더 간결하게 표현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효과들이 있죠. 그래서 간결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서술형 문제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문의 내용들은 이렇게 살펴봤고, 내신형 문제에서 몇 문제를 살펴보면서 지문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열보다 큰 아홉 내신형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표현적인 면에서 관용 표현과 역설적인 표현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관용적 표현에 해당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몇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를 보면은 기억 미음에 들어갈 관용적 표현이 잘못 연결된 것 해서 본문에 나타난 관용적 표현의 뜻과 그 다음에 적절한 연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 1번에 뭐 구만리 장천, 뭐 구곡강장, 그래서 뭐 십만리 장천이 아니라고 구만리 장천이다. 그리고 한없이 서린 마음들 이런 것들이 구곡강장, 그 다음에 여우도는 산구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길, 수많은 이런 길들을 구절양장, 그 다음에 통과해야 할 문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는 왕실 같은 경우에는 구밀복검이 아니라 구중궁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절한 의미가 연결이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연결성들을 묻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문제들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용표현의 이런 뜻과 의미들, 뜻, 의미 이런 것들 외에도 관용표현이 가지고 있는 효과들을 묻는 문제들도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4번 문제 같은 거죠. 그래서 4번 문제 보면은 A가 모든 기록은 깨어지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A의 격언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 격언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그런 문제에서 효과들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1번 뭐 격언으로서 관용표현에 해당된다. 자, 관용표현에는 뭐 격언, 그 다음에 관용어, 속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격언에 해당되죠. 그리고 뭐 3번에 내용을 간결하고 인상적으로 표현한다는 건 관용표현의 효과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습관적으로 사용한 관용표현이다 라는 건 관용표현의 개념 정의죠. 근데 5번 이 관용표현의 의미 자체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기 때문에 5번은 이 관용표현의 의미들을 적어놨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신뢰감을 준다. 격언 표현이라고 하는 건,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 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관용 표현의 문제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두 번째로 역설적 표현에 해당된 문제들을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역설적 표현에 해당되는 것들을 봤을 때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 문제에 보면은 가의 기억과 같은 표현법이 쓰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 기억을 보면은 9은 10보다 많고 10보다 크고 10보다 높고 10보다 깊고 이런 표현들이 열거되어 있죠. 그래서 9이 10보다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기억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있는 건 9이 10보다 크다는 모순이 이루어진 역설적 표현이죠. 그래서 11번은 역설적 표현이 쓰인 것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면 1번 소리 없는 아우성. 자, 소리 아우성이라고 하는 건 소리가 있는 것들인데 소리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앞말과 뒷말 사이에 의미가 모순되죠. 그래서 이런 모순된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건 역설적인 표현은 1번에 해당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내 마음은 호수요 같은 경우에는 A는 B다라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은유적인 표현이죠. 3번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하는 건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의미상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대조법에 해당되고요. 4번에 꽃이 방긋 웃으면 속삭인다. 이런 것들은 꽃이 웃는다라고 하는 건 꽃이라고 하는 식물이 마치 사람처럼 웃고 있기 때문에 의인어기법이 쓰였죠. 5번 아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아라고 하는 감탄사를 사용하면서 이건 영탄적 표현에 해당되죠. 그래서 역설적 표현이 쓰인 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설적 표현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역설적 표현의 어떤 효과들을 묻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14번 문제 같은 거죠. 그래서 14번 문제는 가의 제목인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 그래서 A가 바로 10보다 큰 9이기 때문에 이 역설적 표현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기 박스를 보면은 기억에 모순된 표현을 사용해서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자, 역설적 표현은 모순을 사용해서 의미를 강조하죠. 기억은 당연히 맞습니다. 자, 니은. 숫자 9은 원래 10보다 작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 라고 했는데, 자, 9은 원래 10보다 작다는 건 역설적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 의미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는 건 역설적인 표현에 담긴 의미이지 일반적 의미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잘못됐죠. 자, 디귿. 숫자가 가진 수학적 의미가 아니라 숫자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역설적 표현은 글쓴이의 의도와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글쓴이의 생각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말입니다. 자, 리을. 겉으로는 모순이 되어 앞뒤가 맞지 않으나, 자, 모순이 됐고 그 다음에 진실이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했는데요. 리을은 모순적 표현의 정의, 개념 정의에 해당되죠. 맞습니다. 자, 미음. 9은 미래의 꿈과 가능성의 수이기 때문에 10보다 더 사랑받는다. 자, 9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미래의 꿈과 가능성이기 때문에 10보다 크다라는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미음도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정답에 해당되죠. 그래서 해당되는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용적 표현들, 역설적 표현들 이런 문제들이 자주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표현적인 면을 잘 두 가지 표현적인 면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 외에는 열과 아홉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묻거나 대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주 출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열과 아홉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17번 같은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아홉의 의미를 묻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17번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9이라는 수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1번에 완전에 거의 다다른 수. 자, 완전의 수가 아니라 완전에 거의 다다른 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9에 해당되는 의미죠. 그리고 2번에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수이다. 3번에 미래의 꿈과 가능성의 수이다.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수이다. 전부 다 9의 의미에 해당되죠. 하지만 5번에 넘치지도 모자라지 않는 수. 자, 모자람이 없는 수기 때문에 5번은 9이 아니라 10의 의미에 해당되는 선지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적인 면과 10과 9의 의미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문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다양한 자료를 빠르고 많이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은 더 많은 자료를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자, 중2 지학사 국어에 있는 1-3 단원의 양반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1과 1-2에서는 시와 수필들을 하나씩 봤었는데요. 오늘 1-3에서는
양반전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지난번 소설이란 장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설 구성 얘기했을 때 흔히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소설의 구성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항상 가장 중요한 3요소이기 때문에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출제 유형 베스트를 보면은 1번의 인물의 성격과 특징, 2번의 양반 매매 증세의 내용, 그다음에 뭐 조선시대 사회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양반이라는 인물의 어떤 성격들, 그리고 양반이라고 하는 대상이 어떤 모습에서 비판되고 있는지, 이런 인물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 사건 배경에서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부자가 양반의 신분을 사기 위해서 양반 매매 증서를 공증하고 있는, 군수가 공증해주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런 양반 신분을 매매하는 이런 사건 속에 나타나는 매매 증서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사건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배경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 작품의 내용을 통해서 조선시대 사회상의 배경이 어떤 건지를 추론하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형 베스트 2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들이 출제형 베스트 1, 2번에 다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설의 구성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소설의 내용뿐만 아니라 소설의 내용들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소설의 표현 방법으로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풍자의 수법을 중심으로 해서 소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자의 수법, 그리고 양반의 모습이 어떻게 풍자되기 위해서 묘사되고 있는지, 그래서 풍자와 묘사의 수법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보겠습니다. 자, 질문에 처음에 보면은 뭐 작품 해설에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후기 때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서 부자간 평민들이 나타났고, 이런 평민들이 양반의 신분을 사고 파는 당시 사회 신분제도의 혼란이라고 하는 당시 사회 모순을 그려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신분사회 모순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반이라고 하는 지배층은 혼란스러운 사회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고, 형식과 체면, 관념, 이런 것들에만 빠져있는 양반들의 모습이 비판적으로 그려져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설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문을 보겠습니다. 자, 지문을 보면은, 양반이라면서 양반에 대한 개념적이야 나타나죠. 사족들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에서는 강원도 정선군 하면서 공간적 배경이 제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양반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양반은 어질고 그릴기를 좋아해요. 자, 그래서 어질다라고 하는 건 양반의 인품이 훌륭하다는 걸 뜻하고, 그릴기를 좋아한다는 건 양반이 학식이 있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객관식 보기에서 객관식 선지로서 양반이 학식과 인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선지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줄에서는 그 양반은 집이 가난하여 해마다 관아의 곡식을 타다 먹은 것이 쌓여서 천석에 이르렀다는 건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관아의 곡식을 타다 먹었죠. 그래서 학식과 인품은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인물, 경제 능력이 무능력한 인물,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두줄 내려와서 보면은 강원도 감사가 고우를 손시하다가 관곡 장부를 조사하고 크게 노하였다. 어떤 놈의 양반이 이처럼 곡식을 축냈단 말이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가두게 했죠. 하지만 군수는 가난해서 갚을 힘이 없다는 걸 딱하게 알고 가두지 못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강원도 감사와 군수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내용 확인 문제로 감옥에 가두려는 이가 강원도 감사가 아니라 군수다, 이렇게 오답 선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양반은 밤낮 울기만 한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경제적으로 이제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 능력이 없는 양반의 모습이 희화화되어 있죠. 그래서 울기만 한채 양반이 이렇게 학식과 인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기만 있는 무능한 모습이 비하돼서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양반의 모습이 희화화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 부인은 역정을 내면서 당신은 평생 그릴기만 좋아하더니 관곡을 갚는데 쯧쯧쯧 뭐 양반이란 게한 푼어치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양반이란 것이 한 푼어치도 안 된다는 부분에서 양반이 참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양반의 아내가 양반을 풍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반의 아내가 양반을 즉그 풍자를 통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선지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양반의 아내가 양반을 풍자하니까 그 다음 부분에서는 그 마을에 사는 부자가 가족들과 의논하기를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귀하게 대접받고 나는 아무리 부자라도 천하지 않느냐 해서 그 당시 때 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었다는 걸 추론할 수 있게 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자가 양반을 살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양반을 살해하는 이유는 신분에 따른 차별 때문이죠. 자, 신분에 따른 차별 때문에 양반을 사려고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부자가 양반을 사려는 의도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양반을 사는 게돈 주고 사는 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배경적인 면에서 조선시대 후기에 양반을 사고 팔수 있는 신분제의 혼란이 나타났다는 걸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경 문제로서 출제용 베스트 2번에서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신분제 혼란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자는 양반이 가지고 있는 빚을 다 갚았고, 자, 그 내용 다음번에 이제 다음 문단에 가면은, 자, 군수는 양반이 관곡을 모두 갚은 걸 놀랍게 생각했다. 그래서 군수는 양반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자, 그래서 놀랐고, 그래서 이제 군수가 양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왔더니 양반은 번거지를 쓰고 짧은 잔방이, 그래서 번거지와 잔방이, 잔방이에 진한 글씨로 표기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양반이라고 하는 존재가 번거지와 잔방이를 입고 있는 모습에서 굉장히 학식과 인품 있는 존재가 이런 평민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양반의 모습이 굉장히 비하되게 묘사돼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양반이 희화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재가 번거지와 잔방이라고 한다면, 양반이 소인이라고 자칭하면서 쳐다보지도 못한다 이런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도 양반이 희화화되죠. 그래서 소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길에 엎드려 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양반에 대한 희화입니다. 자, 이런 양반이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엎드려 있으니까 군수가 왜 이렇게 낮춰서 욕되게 하시는가요? 라고 묻자 이제 양반은 자신은 양반을 팔아서 관곡을 갚았다. 신분을 팔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시에 신분을 사고팔 수 있는 시대상이 나타나죠.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자 군수가 감탄해서 말하기를 참으로 어진 그 군자로구나 부자여 양반이라고도 부자여 하면서 부자와 양반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사사히 팔고 사더라도 신분을 사사로이 팔고 사더라도 증서가 있지 않으면 소송의 꼬투리가 될수 있다. 그래서 군수가 양반 매매 증서를 만들려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소송의 꼬투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공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군수가 증서를 만들려는 표면적인 이유를 묻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양반 매매 증서를 만들려는 이유는 양반과 부자의 신분 거래를 공증하기 위함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군수는 양반 매매 증서를 만들기 위해서 돌아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그래서 양반, 농사꾼, 뭐 공장, 장사치, 마을에 있는 온갖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고요. 그리고 부자는 오른편 노측한 자리에 서고 양반은 밑에 섰다. 자, 그래서 부자가 높은 자리에 서고 양반의 신분을 팔았기 때문에 밑에 섰죠. 그래서 서는 위치에 따라서 신분의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내용학의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는 1차 매매 증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1차 매매 증서의 내용들은 양반이라고 하는 호칭이 다양하게 선비, 대부, 군자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호칭이 불려졌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단에서는 이제 양반이 해야 될 행동들, 의무사항들, 규범들, 그 다음에 생활 태도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열거돼 있죠. 그래서 뭐 동네박이란 책들을 매일 아침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뭐 얼음 위에 박 밀듯이 줄줄줄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살림의 구차한 형편을 남에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자,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생활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죠. 자, 그리고 나서는 중간에 쭉 내려와서 여기 지금 중간 부분에 봤을 때 까맣게 진하게 칠해진 부분으로 돈을 만지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 부분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만지지도 말고 쌀값을 묻지도 말라는 건 양반은 경제 관련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양반은 경제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더워도 벗지 말고, 더워도 벗을 벗지 말라는 건 양반의 그 모습에 훼손하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체면을 중시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1차 매매 증서에서 앞부분, 전반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양반은 경제와 관련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체면을 중시해야 된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줄 내려와서 보면은 추워도 화로에 불을 쬐지 말고, 이런 부분들의 체면을 중시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추워도 화로에 불을 쬐지 말고 해서 체면을 중시하고 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관련 속담을 묻는 문제들도 여러 번 출제가 되었는데, 이런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이 들어가는 속담으로 양반은 얼어 죽어도 곁불은 안 쬐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래서 양반은 얼어 죽어도 곁불은 안 쬐는다. 이것도 밑줄 쳐놓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체면을 중시한다는 의미를 가진 속담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1차 매매 증서의 내용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증서의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양반이 지켜야 할 의무, 규범, 생활 태도가 적혀 있죠. 그리고 이런 의무와 규범과 생활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양반들은 공허한 관념이나 체면, 형식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는 걸 열거하고 과장해서 드러내고 있는 첫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매 증서를 통해서 양반이 가지고 있는 공허한 관념, 체면, 이런 모습을 관념과 체면만을 중시하는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1차 매매 증서의 내용이 제시가 되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봤을 때, 부자는 이 매매 증서의 내용을 갖고 불만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양반이라는 게 이것뿐입니까? 저는 양반이 신성 같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렇다면 너무 재미가 없는걸요. 이익이 있도록 문서를 바꿔주옵소서. 해서 1차 매매 증서를 바꿔주길 바라죠. 1차 매매 증서에 불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불만족이 나타난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선지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양반이 신성 같다고 들었는데 라는 표현에서 양반은 신선에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양반을 비유하는 표현들이 1차 매매 증서, 2차 매매 증서가 끝날 때마다 나오는데, 1차 매매 증서가 끝나고 나서는 부자는 양반을 신선에 비유하고 있고, 뒤에 가서 보겠지만 2차 매매 증서가 제시되고 나서는 양반을 신선이 아니라 도둑놈에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1차 매매 증서의 내용을 가지고 양반을 신선에 비유하고 있다. 2차 매매 증서의 내용을 가지고 양반을 도둑놈에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매매 증서에 대한 불만 때문에 2차 매매 증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죠. 자, 2차 매매 증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하늘의 백성을 낳을 때 백성을 넷으로 구분했다라는 건 그 당시 때 조선 사회가 신분제 사회라는 걸 보여주죠. 사농공상의 네 가지 신분 사회로 구분되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줄을 보면은 양반의 이익은 막대하니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그런 걸 통해서 양반은 생산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서 문과의 홍패는 길이 두자 남짓한 것이지만 100가지 물건이 구비되어 있어 그야말로 돈자루. 그래서 돈자루라는 표현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자루라고 하는 건 그만큼 양반이 벼슬을 이용해서 돈을 주고 있다. 돈이 끝없이 나온다. 그래서 벼슬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끝없이 수탈해서 이익을 취한다는 걸 표현한 말이죠. 그래서 돈자루는 양반의 특권을 표현해주는 말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반의 특권입니다. 자, 그리고 진세가 나이 서른에 처음 관직에 나가도 오히려 이름이네 음관이 될 수 있다는 표현에서 음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음관이라고 하는 건 어휘 문제로도 굉장히 자주가 출제가 됐습니다. 음관이라고 하는 건 과거를 거치지 않고 조상의 공덕에 의해서 맡은 벼슬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도 있죠. 그래서 과거를 거치지 않고 벼슬이 될 수 있다는 건 양반의 권력의 세습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통해서 음관이나 단어를 통해서 양반의 권력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과거에 나가지 않더라도 궁한 양반이 시골에 묻혀 있어도 이웃의 소를 끌어다가 자기 땅을 갈고 일꾼을 잡아다가 논의 힘을 맨들 누가 감히 나를 괄시하랴? 그리고 뭐 수염을 낚아채더라도 감히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문장을 통해서 과거에 나가지 못한 양반이라고 시골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특권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백성 이런 양반들도 백성을 숙탈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두 번째 매매 증서의 주된 내용들은 양반의 부당한 특권들이 계속 열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매매 증서의 주 내용은 양반의 부당한 특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두 번째 매매 증서를 통해서 양반의 어떤 모습을 비판하고자 라고 생각했을 때, 비판하고자 하는 양반의 모습은 부당한 특권을 남용하는 모습, 그다음에 양반의 권력 세습이 이루어진다, 무의도식하고 있다, 그리고 서민층을 수탈하는 부도덕한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매매 증서의 내용이 나타나니까 부자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아까 1차 매매 증서에서는 신선이라고 표현했다면 2차 매매 증서에서는 도둑놈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만두시오, 그만두오. 맹랑하고만 나를 장차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인가 하면서 머리를 흔들고 가버렸다는 건 부자가 양반 되기를 포기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도둑놈이란 표현에서 양반에 대한 비판의식이 가장 단적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양반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단적으로 나타난 표현이 도둑놈이다. 그리고 양반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이 나타난다. 양반의 특권의식과 부도덕성을 비판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양반전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뒤에 이어서 양반전의 내신형 문제를 보면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반전 내신형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반전 내신형 기출문제에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물에 대해서 양반, 부자, 군수, 양반의 아내 이런 인물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그리고 비판되는 양반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 먼저 비판되고 있는 양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제일 잘 드러나고 있는 게 1차 매매, 첫 번째 매매 증서와 두 번째 매매 증서입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비판되는 양반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1번과 2번 문제죠. 자, 1번 문제는 다를 통해 비판하고 있는 양반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되는데 다 지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매 증서는 공허한 관념, 그 다음에 체면 형식만 중시하는 양반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1차 매매 증서에서 비판하고 있는 양반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건 3번, 허례허식, 체면 형식을 중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라의 증서에 나타난 양반의 모습에 대한 감상으로 바르지 않은 건데, 라가 두 번째 매매 증서죠. 자, 두 번째 매매 증서에서는 양반이 가지고 있는 부도덕한 특권에 대해서 주로 얘기됐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걸 찾자면 1번, 양반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지 않았군. 양반의 비생산적인 모습 나타났었죠. 그다음 2번, 글 공부에 전념했는데 그 이유는 과거의 급제에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이었나 봐. 아까 돈자루라는 표현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얻는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벼슬의 특권들. 자, 3번. 벼슬길에 나가면 특권을 이용해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할수 있을 거야. 2번과 3번 유사한 내용이죠. 4번. 과거에 급제하지 않아도 집안이 좋으면 벼슬길에 나갈 수 있었다니 공평하지 않아. 급제하지 않아도 벼슬길에 나갈 수 있다는 건 아까 음관이란 단어에서 추론할 수 있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자, 5번. 하지만 시골에 살면 경제적으로 궁핍하니까 양반 대접도 못 받고 무시를 당하고 살았군 했는데 시골에 사는 양반도 마찬가지로 평민들을 휘어잡고 뭐 머리끄댕이를 잡는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매매 증서에 나타나 있는 비판되는 양반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양반을 제외하고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묻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볼수 있는 것들이 이제 9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면은 윗글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해서 1번. 부자는 매매 증서를 계기로 양반에 대한 생각이 바뀐 셈이군. 자, 1차, 2차 매매 증서를 계기로 해서 양반에 대한 부정적인 면모를 알게 됐죠. 맞습니다. 자, 2번.
부자는 신분 제도의 모순을 알고 잘못된 사회를 바꾸려고 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부자는 잘못된 사회를 바꾸려는 인물이 아니라 돈을 주고 그냥 살려고, 신분 제도의 모순을 알지만 잘못된 사회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돈 주고 살려는 인물이죠. 아닙니다. 3번, 군수는 양반과 부자 간의 신분으로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죠. 근데 해결하는 역할이라고 했으니까 잘못됐습니다. 자, 4번, 양반의 아내는 양반의 경제적 무능력을 간접적으로 조롱한다고 했는데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조롱하고 비판하는 인물이죠. 아닙니다. 자, 5번, 양반은 자신의 신분을 파는 걸 주저하는 걸 보아 처세술이 뛰어난 인물이라고 했는데, 양반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인물이기 때문에 처세술이 뛰어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없죠. 다 잘못됐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양반전의 내용에서 그 당시 때 사회상들을 추론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시대상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 자, 그래서 당시의 사회상을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17번 문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17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시 사회상을 보기 위해서 모든 고른 것이라고 했는데, 기억,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이 생겨났다는 건 양반전의 양반이 그런 캐릭터죠. 자, 니은, 양반들의 신분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했다는 건 매매증서, 2차 매매증서의 내용을 통해서 돈자루와 같은 이득을 취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디귿, 조선의 신분제도는 점차 붕괴되어가고 있다는 건 신분제도의 매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리을, 평민층은 아무리 부유해도 돈으로 양반을 살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부자가 돈으로 양반을 살려는 시도가 있죠. 아닙니다. 자, 미음, 경제적 불우한 새로운 평민계층의 등장으로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어졌다. 자, 신분을 사고 팔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서 신분 제도에 혼란이 나타나긴 했지만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어지진 않았죠. 양반의 신분을 판 양반 같은 경우는 이제 번거지를 쓰고 잠방이를 입고 길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 평민의 모습이 되면 신분에 대한 차별이 계속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을미율이 잘못됐고 해당되는 답은 기억니은 디귿 1번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당시의 사회상들을 짐작할 수 있는 문제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지금 얘기됐던 인물들의 특징들, 그리고 비판되는 양반의 모습, 그리고 매매증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의 내용들, 그 다음에 거기서 추론할 수 있는 시대상들을 확인해서 양반전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화면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다양한 자료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